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조 이현승 북한 컨설턴트가 연사로 참여하고 한국 측에서는 안호영 전 주미대사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의 자리에 구체적인 대북 문제 해법에 대한 열띤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4년간 한미 관계가 디커플링 됐다며 한미는 서로 모르게 대북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대북 제재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이에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한미 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에 있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협의가 지나치게 지체되며 혼란과 왜곡된 기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정책 수립 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실패를 거울 삼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해야 하며 점진적 단계를 통해 비핵화와 국가 정상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홍규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포괄적 협의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최종 목표와 시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에만 대응하는 군사 동맹을 넘어 지역적,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혀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정치 경제 쪽으로만 국한됐던 한미 간의 한반도 문제를 인권, 가치 문제 등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피스 재단 창립자 문현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할 때라며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권과 통치체제, 경제개발 등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기여하는 길은 코리안 드림을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코리안 드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1 원코리아 국제포럼 이 포럼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함께 주도하는 통일운동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이제 창립한 지 9년이 된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양국의 현직 의원들 6명 그리고 싱크탱크, 탑 싱크탱크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런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으로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지금까지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특강을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인태 상임위원장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제가 강의 끝나고 하셔야 되니까요. 예, 오늘 이번 강의는 자, 제가 아까 이제 그 국제 문제, 미중 패권 문제 전쟁에 대한 말씀도 좋고 또 북한 문제도 이제 북한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제 걷어차면 무너질 만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이제 공감하시죠? 네. 저는 기회가 왔다 대충 뭐 내일 당장 통일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네. 그걸 기회로 잡느냐? 예, 네. 기회와 같은 기회의 같은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회의 다른 말은 또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가 잘못 맞이하면 그게 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느냐 라는 질문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 강의의 본론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통일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남한 사회가 갈라져 있는데 북한하고 통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북한하고 통일해요? 우리끼리도 하나 안 되는데? 그죠? 요번에 저 시장 선거 어떻게 결과에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하는 사람 많은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가요 지금 이념적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 정치 이념적 갈등. 그죠?
여러분 요즘에 누구 만나서 대화하려면 조금 간을 봐야 되겠죠. 상대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잘못 얘기 꺼내놨다가는 잘못하면 저 술상 뒤집어 없는 일이 생기죠. 아마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의절한 사람, 정치 문제 때문에 의절한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요즘에. 요즘처럼 그 정치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 돼서 뭐 이 어려움을 늘 극복해서 왔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니 통일 문제도 통일에 대한 생각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통일 문제의 말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 안처럼 100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에서 좌우로 완전히 갈라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 과정과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싸움만 납니다. 합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통일하기 위해서는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통일의 비전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한 사회부터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 이건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국제사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통일 이후에 건설되는 한반도에 건설되는 통일된 국가가 어떤 가치와 원칙을 비전으로 삼는 국가인가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친미국가냐 친중국가냐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이 비전의 문제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한 나라 대단히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통일을 통해 가장 성공한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어느 나라요? 미국.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청사 여러분들 제 강의 여러분들 이 대목은 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예 내가 완전히 마스터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자기 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미국이란 나라가 통일국가죠? 미국이 통일국가야? 뻑뻑한 분도 있어요. 미국을 우리는 미국으로 배웠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미자에. 여러분 미국의 영어 이름은 뭐죠? USA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가 뭐죠? 그 통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국가가 연방으로 하나 된 나라가 미국의 50개 국가가, 그렇죠? 50개 주가. 원래 다 다른 나라였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민족이 있습니까? 미국 민족이 어디 있어요? 미국은 다 어디 이민자들이 찾아와서 만든 나라죠. 유럽에서 이민 오고 아시아에서 이민 가고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전 세계 5색 인종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 미국은 하나의 언어나 하나의 역사나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것들은 다양한데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 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뭘 갖고 하나 만들었냐면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초강대국이 됐어요. 그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비전 중심 삼고 해야 되는데 그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 독립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의 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메리칸 드림이 어디에 있냐면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라는 곳에 써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데드케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데드케이가 뭐냐면 영국분들이 우리한테 너무 뭐 세금도 많이 벌리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참을 수 없다. 우리가 독립하자 해서 일어난 전쟁이 미국의 독립전쟁인데 독립전쟁은 코앞에 두고 미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니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쓰냐면요.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게 생명권과 자유와 행복추구권이다. 이런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정부가 또 국가가 통치자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침해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1776년 독립전쟁을 앞에 두고, 독립전쟁이라는 게 마반한 상대를 붙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하고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식민지에 살고 있던 이 시민군들이 곡괭이 들고 군사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곡괭이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받쳐진 나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기까지는요.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간의 인권을 누가 규정하냐면요. 봉건제, 신분제 사회잖아요. 봉건, 신분제 사회.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노예가 있잖아요. 그죠? 쌍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누가 결정하죠? 그 힘센 놈이, 권력을 가진 놈이, 총칼을 들고 있는 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태어나면서부터 노비고, 뭐, 태어나면서, 그래,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태어나면서 누구 양가지고, 뭐, 어디도 요즘 양가자랑 하시더라고요. 그죠? 노비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노비였다고. 아무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을 식민지를 삼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와 모든 서유럽 국가들이 다 그런 나라였고, 우리 아시아도 그죠?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죠? 1776년이면 정조 임금 시절입니다. 양반 쌍놈의 그 반상, 뭐, 강상의 제도가 그냥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지고 있던 시대에 어떤 나라를 만드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근데 그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논리에서 잡고 있냐면요. 조물주가 부여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창조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창조주로부터 왔다. 창조주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 거긴 왕도, 귀족도, 평민도, 쌍놈도 빼고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거 우리 이 인류 역사,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일 겁니다. 이게 세계사를 바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문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기독교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는 거 뭐예요? 그거 창세기에 있는 얘기죠?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죠? 이 내용이 정치 문서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인간의 권위, 인간이 누구부터 왔느냐? 조물주로부터 왔고, 창조주로부터 왔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고결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권이라는 것이 소중하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립선언문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대적 의미의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요, 이 선언문에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왜 미국도 뭐 왕은 없었지만 귀족이 있잖아요. 뭐 영국에서 넘어온 귀족도 있고 유럽에서 넘어온 귀족도 있고 지주도 있고 말이에요. 또 뭐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문에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선언적인 얘기, 선언문입니다. 우리 선언문 있잖아요. 우리도 많잖아요. 우리도 뭐 김이동 선언문도 있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병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뭐 그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네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대. 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학교 가서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그죠? 맞죠? 이게 선언문적인 얘기예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저 멀어 본 이상의 저런 일이 언제든 벌어지겠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문에 있는 내용을 240년 전이죠. 1776년이면 그죠? 이때부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싸움을 해요. 그 투쟁을 어떤 투쟁이 벌어지냐면요. 남북전쟁입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등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잖아요. 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미국은 미국의 건국정신 독립선언문에 있는 이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 말하자면 이게 위배되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뭘 일으키냐면 남북전쟁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거 남북전쟁 그러면 뭐 총 좀 쓰다가 뭐 이렇게 병사들 싸우다 끝난 건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65만 명 죽습니다. 흑인 300만 명 구출하는데 65만 명이 전사자가 나와요. 여러분 65만 명이면 이때까지 1776년 이때까지 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현대 무기들 대포 나오고 뭐 이런 거 총 나오기 총 나올 때 그 총 나오기 전에 전쟁에서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입니다. 저게 말랑말랑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흑인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나서는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네. 이 게티스버그에서 왜 연설을 하냐면 이 남북 전쟁에서 가장 사람 많이 죽은 곳이 게티스버그입니다. 5만 명이 죽습니다. 무려 전장에서. 그리고 거기 공동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죽으니까 죽은 자리 바로 묻어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에브라함 링컨이 헌사를 합니다. 추모사를 해요. 2분짜리 연설입니다. 근데 이 2분짜리 연설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89회 전, 8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다.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에 있는 얘기죠. 그런 나라를 낳았는데 지금 그 꿈이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시험에 우리들이 서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부는 흑인 노예 해방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하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죽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죽음을 신성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죽음을 신성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은 이 땅을 이미 신성하게 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럼 살아있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신의 가호 아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요. 결국은 이 남북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대명분에 의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 역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리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 남북전쟁,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말이 더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양반이 말이에요. 그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선거해가지고 이겨요. 근데 이겨가지고 이기는 그 시점에 남부가 북부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거 일주일 남았는데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취임 연설인데 그 취임 연설에 그 문구가 링컨 그 워싱턴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With malice toward none, charity for all이라는 영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악의를 품지 말고 자선의 마음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자비심을 갖자. 뭐냐면 남북 간에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우리 북부가 이겼다고 남부로 가서 원수 갖고 보복하고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뭐냐면 이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 미방인들을 돕고 고아들을 살피고 우리가 이런 나라를 다시 만드는데 우리가 합장서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연설하고 나가서 며칠 지나서 취임식 끝나서 며칠 안 됐는데 극장 갔다 충만을 죽습니다. 이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역사가 미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노예제도 끝났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흑인 폭동 벌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지금에 와서 그때는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흑인 목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민권운동을 합니다. 흑인 민권운동. 차별 폐지운동을. 흑인들이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버스 뒷칸에 앉히지 마라. 유색인종 백인 해갖고 뭐 식당 나눠서 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이 모두가 평등한 인간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사님으로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I have a dream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도 참 멋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을 우리는 자명으로 유지한다라는 이 나라 강령에 참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다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와있던 이야기를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렇게 되니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를 흑인들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믿는 백인들도 지지하고요. 기독교인들도 지지하고 그래갖고 여러분 흑인 노예 흑인들에 대한 차별법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분리법이라고 해서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들과 여러분 되게 요즘에 뉴스 보면서 흑인 폭동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한심하게 보이죠. 미국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쟤들은 저렇게 살아.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우리가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죠 옛날에. 근데 쌍놈은 모조리 얼굴이 까맣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동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쌍놈 자식이라고 후레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뭐 그냥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이게 미국의 유색인종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피부색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미국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활약하죠.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그죠? 오바마 대통령, 그죠? 국무장관도 나왔잖아요. 국방장관도 나왔잖아요. 미국의 스포츠 스타들 뭐 마이클 조던을 비롯해서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서 흑인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돈들 벌고 위세 등등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미국이 이 흑백 갈등을 미국의 건국 정신을 중심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이런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와의 이 사람들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치 시스템이 뭡니까? 미국이 만들어낸 정치 시스템.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신분이나 어떤 성별의 차이 없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1인 1표제 가서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대표를 뽑을 수 있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메리칸 드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것이 경제 시스템, 경제 철학에 적용되고 경제 시스템에 적용된 건 어떤 제도를 만들어냅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탄생에 의해서 이런 제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독립, 아까 미국의 독립전쟁이잖아요. 그게 성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됨으로 인해서 미국 독립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유럽의 혁명이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게.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요. 미국의 사상이 수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럽의 군주제, 봉건제, 신분제 사회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1등 국가, 말하자면 초강대국이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볼 때 삐딱한 시각 갖고 미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 많고 뭐 여기 지하자원도 많고 땅 크면 요즘에 서류도 나오더라. 무슨 쉘가스 이거 배 아파갖고 보시면 그렇게만 보시면은 여러분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거라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원의 저주란 말은 왜 있을까요? 자원의 저주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원 많은 나라처럼 못 살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인구가 한 5억 4천만 됩니다. 그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또 나라가 지역이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자연 환경도 좋아요. 가보셨어요? 아프리카 다 더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적도 부분만 더운 겁니다. 밑에 남아공으로 내려가면 시원합니다. 거기 추워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땅덩어리도 또 크고, 보면은 지하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충분한 사람 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이유는 뭘까요? 밑과 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국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 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그죠? 자수성가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아, 여러분 다 가난했었잖아요. 옛날 얼마 못 살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 반면에, 집안 좋은 데서 태어났지만, 보면은 막, 개차가 돼가지고, 그냥 막,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막 하는 거죠. 마약이나, 뭐, 주색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미국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왜 중앙대국이 됐느냐? 그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이 됐고 미국의 번영과 미국의 성공을 따라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뭘 수입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수입했잖아요. 그죠? 미국으로부터. 왜 미국 절대 잘 사니까 우리도 미국 따라 배우자.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우리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헌법 만들 때 대한민국 1조 1항은 뭐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아니, 공부도 다 잘하는데. 100점입니다. 100점. 그거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그 제도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미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통합을 해서 미국만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중심 삼고 통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미국을 통합해서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패권 국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있어야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코리안 드림. 코리안 드림.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 그러는데 우리는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고 하니까 평등을 어디다가 두냐면 기회의 평등을 두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얘기한 거고 그죠? 기회의 평등을 주니까 미국은 자수성가의 스토리로 꽉 찬 나라가 된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친척들 미국 가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LA나 뉴저지나 가보면은 우리보다 배 아프게 잘 살잖아요. 그죠? 뭐 돈도 없이 몇백 달러 들고 미국 가가지고서 뭐 살았는데 가보니까 뭐 2층 집에 뭐냐 차도 대수 걸리고 뭐 뭡니까? 수영장 마당에 수영장 딸려있고 말이에요. 애들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 다 가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자수성가의 스토리 꽉 차있어요. 요즘에 또 전기차 만들어서 파는 그 사장 이름 뭐예요?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인가? 그 친구는 저보다 두 살이나 어려. 근데 세계 최고 재벌이 돼 있어요. 못 살 때는 무슨 뭐 카우치에서 사무실 그 소파에 잠자고 막 그랬더라고 사람도 보니까. 빌 게이츠님 무슨 스티브 잡스님 이런 당대의 자수성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하는 데서부터 필요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빼먹고 온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통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요. 그냥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게 모든 걸 담아내줍니까? 반만년 함께 살아왔으니까 우리 역사가 같으니까 핏줄이 같으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통일의 그 통일의 이유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세계사를 보게 되면 민족이 같은데 영원히 남남으로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 다 그렇잖아요. 뭐 스페인어 쓰고 역사도 같고 가문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보면 자기들끼리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통일하겠다는 나라 없습니다. 거기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이요 역사도 같고 종교도 같고 다 같대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빠이빠이 남남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통일하자고 해요? 제가 통일운동하는 우리 애들도 좀 헷갈려요. 통일 왜 해야 되냐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안 보고 살았는데. 아 여러분들이야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이북에 사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이북에 고향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고 살았는데 뭘 그거 친척으로 느끼겠어요? 그냥 남담으로 땅 갈자는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천사가 통일운동하는 거는요. 민족통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통일된 국가를 이룰 것이냐. 여러분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가 목표가 돼야 되고 통일이라는 건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프로세스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전이 커야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는 나라, 즉 그 비전, 말하자면 어떤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추구하는 국가가 돼야 될 것이냐. 미국은 아까 독립선언문에 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천부인권 사상이라는데 그거를 중심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거는요. 우리 민족은 또 우리 민족인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의 원칙과 가치를, 비전을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언제 나오나 그랬죠?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이 뭐죠?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단군 북조 단군께서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거 BC 써놨잖아요. 그죠? BC 기원전 2300년 반만 년 전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를 후대들이 기록해놨죠. 그죠? 네.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 민족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가 있고 그 안에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국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계사의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사의 유례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얼마나 많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건국 신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몇 안 되고요. 건국 신화에서도 이렇게 고차원적인 도덕적으로 고상한 수준의 건국 정신을 가지고 탄생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홍자가요, 넓은 홍자죠? 넓은 홍자인데, 한자 중에서는 가장 넓은, 넓다는 거에서 가장 넓은 거를 뜻하는 의미의 홍자랍니다. 뭐 많잖아요. 넓은 광자도 있고, 크태자도 있고, 많은데, 가장 넓은 거예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내용을 외국 나가서 우리가 국제회의나 이 정치학자들한테 얘기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야, 우리는, 서양 철학사가 있잖아요. 서양 철학에 계몽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중세시대가 끝나가지고 중세 암흑시대 끝나가지고 아 인간의 이성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래갖고 자기들이 계몽 뭐 한민이 이성인이 이래갖고서 만들어가면서 그 계몽주의 정치철학을 만들어서 무슨 시민정부론이니 이런 걸 하면서 천부인권 그 미국에서 건국정신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야 니네는 어떻게 반만 년 전에부터 그 지금 천부인권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지금 봐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손색이 없는 그런 철학을 갖고 나라가 탄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되살려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역사의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우리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한민족의 DNA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놨는데 여러분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가 외침을 많이 받았다라죠? 몇 번 외침 받았다랍니까? 936번? 예. 936번의 외침을 받고 남의 나라는 한 번도 쳐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역사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아 요즘 이제 나이 먹으니까 어렸을 때 그걸 순수하게 듣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빼딱하게 봐요, 그죠? 네. 왜 우리는 남의 나라를 안 쳐들어갔지? 광개토도하면 뭐한 거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국가의 형성기의 얘기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먹은 적이 없죠, 우리가. 네. 근데 그러니까 또 그래요. 이게 우리끼리 싸움한다는 남의 나라가 쳐들어갈 시간이 없었다고 우리가. 나이 먹은 게 이렇게 빼딱하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빼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쳐들어갈 저거 없었어요. 그 뭐냐면 한국인들은요 한민족에서도 침략적 근성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계사에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 뭐 힘이 없었어도요 힘이 부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의 나라 쳐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그런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한국은 도덕적 권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을 대해서도 중국을 대해서도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중국, 일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역사를 보면요 도덕적 이상주의를 실현하려고 무던히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그거 참 신기해요. 사극을 보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아있어. 근데 그걸 뭐 단파싸움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옳고 그름 뭐 어떤 게 군왕의 돌이고 어떤 게 신하의 돌이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백성을 위하는 길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그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가 언제부터냐 보면요 우리가 불교, 유교 이런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다 외래 사상이었습니다. 외래 종교인데 그 종교 사상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여갖고요 불교, 유교에 있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한테 째비한다는 그야말로 상대가 한 데는 엄청난 말하는 수준의 여러분 불교와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 여행을 해보시면요. 그 불교가 우리가 보던 불교가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그냥 개인이 참선해도 도 닦고 해탈하고 그냥 개인적인 뭐 뭔가 심리적인 그런 거로 가요. 근데 한국은 불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보면 부처님의 사상 말하자면 이 석가모니의 철학이 공자님 부처님의 사상이 이 전 국토에 온 강토에 하나의 도덕적 윤리가 되기를 바래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세소고개니 이런 거 만들어갖고 그 가르치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또 뭐 하죠?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태해지면 승려들이 들고 나와서 외적을 맞이해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불교. 나라가 먼저야. 이게 민족이 먼저인 거야. 이게 도 닦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유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유교를 받아들였는데 유교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굳은 결심하고 만들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 그죠? 조선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 유교 선량의 이념이 실현된 그야말로 그냥 그런 국가를 만들어보겠다고 도전합니다. 그 삼봉 정도전 선생에 의해서.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하냐면 그 헌법부터 쓰잖아요. 1395년 14세기 말에 만들어진 나라가 헌법을 갖고 있어요. 그 헌법 이름이 뭡니까? 경국대전. 그죠? 우리나라 세종시 뭐죠? 수도 이전할 때 거기서 근거를 갖고 수도 옮기는 거 위헌이다 그랬잖아요. 헌법이라니까. 그 헌법에 뭐가 써있냐면 태조 임금 때부터 성종 임금 때까지 100년 동안 쓴 이 책의 그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이 되는데 그 내용은 전부 뭐냐면 왕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신하하고 다 상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사극을 보게 되면 전부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을 치시옵소서. 그래도 여러분 목을 못 치더라고 왕이 사극 보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몇 번 나오긴 하죠. 무슨 사화도 벌어지고 뭐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해보면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뭐냐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그 이전 시대에도 우리의 정치 사상에
이게 서로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보다 백성이 먼저다, 국난보다 백성이 먼저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도덕적 이상을 세워놨다가 인간이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하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왕조의 역사가 주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본다면 다른 국가들은 우리 왕조 역사가 깁니다. 500년, 1000년씩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폭정을 해대고 군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해버리면요.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이시왕조가 자그마치 500년 갔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지 뭡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민족 사회에 있는 도덕적 이상주의가 있어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가족주의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가족주의를 빼놓고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역사를 보게 되면 고려시대까지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는 문화였잖아요. 그죠? 여자 집 가서 하는 문화였어요.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그걸 바꿔요. 여자가 시집 오는 거로.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시집살이의 시작은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그죠?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책을 보게 되면 그걸 바꾸기, 뭘 왜 바꾸려고 했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요. 가족을 중심 삼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공자님의 사상을 보게 되면 모두가 공자님이 꿈꾸는 세상은 대동세계인데 그 대동세계가 뭐냐면 모두가 가족처럼 사는 세계인데 유교윤리라고 하는 건 가족윤리입니다. 그게. 그죠? 그러니까 엄청 따지잖아요. 뭐 요즘에 저 닦아먹었지만 아무튼. 그거를 여러분 조선 중기에 와가지고서 지금 이 전체 그 우리나라가 시족별로 사는 문화가 바꿉니다. 남자의 가계를 중심으로 갖고 이 집성촌을 만들어가는 사는 그러니까 집성촌에 가보게 되면 전부 아저씨 아주머니 나이 많으면 나이가 좀 많으면 아저씨 아주머니고 나이가 조금 덜 많으면 형님 누님이고 어리면 아우님 동생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을은 다 같은 저거니까. 그러니까 가족처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하는 내용들이 조선실록에 나옵니다. 제도 변화를 시켜갖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거 여러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한다는 게 뭐라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 들어서 갖고 발전하는 거 보게 되면요. 이 가족, 애를 빼놓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부모. 여기 계신 우리 요즘에 그 미스트롯 보세요? 미스터트롯 이런 거 보면 1등 먹기 위해서 만드는 노래, 부른 노래 뭔 줄 알아요? 맨날 어머니 아버지야. 뭐 영탁의 막걸리 남자 뭐 이런 거. 그죠? 그 보면 전부 뭐냐면 뭐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문화가 여러분 세계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디가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미국만 가도 17살 넘어가면 집에서 나가야 돼. 그죠? 남남이야 빠이빠이야. 그리고 부모 죽고 부모가 늙으면 어떻게 갑니까? 양로원으로 가요. 100%예요 거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 또 요양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의 근본 좌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전국 각지에서 나오셨는데 오늘 밤에 뭐 내일 하루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자 어떻게 몇 년생이세요 이러고 나면 다 형님 동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호칭정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를 한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윤리 의식이 어디서 쌓느냐 모든 걸 가족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값을 못한다. 그게 한국 사람 욕 중에 가장 나쁜 욕이래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나이 값 못하는. 형님은 형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 동생은 동생.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식당 가가지고 밥값을 서로 나겠다고 싸우는. 우리 그렇게 훈련을 받아갖고 외국 나가면 미국인들이 이상하게 막 하나도 안 계산하려고 그러거든. 한국 형들하고 다니면 밥은 공짜로 다 먹는다. 이게 저희도 저도 외국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한국의 문화, 민속 문화 이거 다 효를 중심으로 나와요. 그죠? 신청전이 뭐 이런 거. 그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 모든 게 써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성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성, 모든 일은 정성을 다하고. 왜? 그 가족끼리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여자들 미국으로 시집 가잖아요. 미국으로 시집 가면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아, 며느리가 왔는데 아 시아버지를 모시거든. 미국에 시아버지 모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나가서 설거지 돌아가면 하지. 양론도 안 보낼라 해요. 한국 며느리. 한국 며느리들 주가가 미국에서 치우겁니다. 여기 여성분들 미국으로 다시 시집 가시려면 조금 늦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게 한민족의 DNA. 왜 도대체 우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었느냐? 우리 머릿속에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 이 공통분모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뭐 과거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무슨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족 역사를 관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한방 이렇게 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1운동입니다. 여기 계신 여기 충청도 양반 충남에서 오신 분들은 3.1운동 하면 자부심을 좀 느끼시죠. 어? 유관순 열사도 거기서 나왔고 독립기념관도 거기 있고 그죠? 3.1운동. 3.1운동이 보게 되면요. 제가 일본의 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 야, 자기들이 구한 말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은 정말 형편없는 나라고 부패한 나라고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집어먹을 수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선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냐.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거를 세계 역사 최초입니다. 이게 비폭력 저항운동이 간디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걸 따라 배운 게 간디입니다. 여러분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거래요. 일본의 그 총칼에 맞서서.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기미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때려잡자 일본의 뭐 이거 뭐 원한과 증오심과 무슨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야 우리가 일본으로 독립하는 거는 일본 너희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상과 이 철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홍익인간에서 온 거 아십니까?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이걸 쓰신 분들이 누구예요? 이게 전부 보면 그 시대에 여러분 동학운동에 참여했고 그 위에 연결돼서 천도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 독립선언문을 만들어내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3.1운동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거는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독립을 통해서 홍익인간이 실현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실현된 그런 나라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이 뭐죠? 상해 임시정부 이름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잖아요. 그죠?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독립을 통해서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 고종 순조황제 모셔다가 우리가 대한제국 다시 만들자는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즉 민권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분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오늘이 4월 10일이에요? 네. 박수 한번 치십시오. 4월 10일. 언제 몰랐냐. 오늘 4월 10일이네요. 네.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어떤 나라 만들 거냐. 여러분 당시에 그 말하자면 그 여러분 역사 공부 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헌장을 쓰고 당시에 그 대한민국의 그 말하자면 정신을 쓰는 분이 조수황 선생 이런 분들이 상균주의 이런 거를 중심으로 다 쓰는데 그게 기초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헌장을 작성한 헌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홍익인간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요.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상임주의 정부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어디서 독립운동을 하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상임주의 정부의 예산의 70%를 미국에서 된 거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도산한자호 선생이 교육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여러분 상임주의 정부 놓습니다. 요즘 와가지고 좌우파 논쟁하느라 김구 선생하고 저 이승만 박사를 싸움을 시키는데 여러분 두 사람은 싸우던 사이가 아닙니다 원래. 그건 저 나중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좀 갈라진 건데 이 임시정부 여러분 초기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해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한일회의라는 이게 첫 번째 의회입니다. 의회가 4월 14일서부터 2박 3일 동안 필라델피아에 그 고생하면서 캘리포니아 이런 데 와가지고 농장에서 일하는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번 거 얘기 보면 그 LA 가면 여러분 대한국민회의 이런 데 기록을 보면요. 자기 수입의 30% 헌금했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운동 공짜로 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요. 이분들 못지않게 할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산 있는 분들은 죽을 때 다 재산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재산만 물려주면. 이런 가지고 이 통일운동 여러분들이 이분들처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국가를 어떤 국가냐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 같은 분들도 보면은 여기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북쪽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 거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는 바로 이 누가 그러면 이 건국의 주인공이 됩니까? 상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와서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누가 됐죠? 이승만 박사가 됐죠. 그럼 이승만 박사는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웠죠? 미국에서 배웠죠. 그럼 여러분 상임시정부에 있던 임정 요인들은 민주주의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덜한다고 봐요. 좀 덜한다고 봐야죠. 아예 모른다고 하면 그분을 무시하는 얘기도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모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책으로만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을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임시정부의 그 과정을 보면서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건국 헌장을 쓰는데 홍익인간 이념을 중심으로 쓰는데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집어넣는 걸 갖고 토론하는데 그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 왜? 홍익인간이라는 말에 그 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넣지 말자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의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과 초기이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이 아메리칸 드림 있죠? 이 서구의 사상을 배운 분들이 그 이념을 합쳐갖고 만들겠다고 탄생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통일되면 통일된 나라의 이름 뭐가 돼야 될까요? 대한민국. 아유 헷갈려요? 여러분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지 당연히. 뭘 양보할 거야? 북한하고 통일할 거니까 합의해서 이름 다시 질 겁니까? 뭐 조선 뭐 이렇게 질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이 좌우 이데올로기 시작되기 전에 이름도 대한민국이었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저희 아버지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김일성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뭡니까 발치산 뭐 들어왔을 때 들고 들어온 깃발이 뭔지 아세요? 태극기입니다. 8개가 오르신 태극기예요. 그럼 북한의 깃발은 뭐예요? 그거? 인공기. 그거 누가 그린 건지 아십니까? 그 소련 스탈린이 만들어서 보내준 겁니다. 근데 뭐 그거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학교 와가지고 여러분 포스터 그리기 하잖아요. 통일 포스터 그리려면 인공기하고 태극기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그런 거.
학교 선생님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승급해서.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꿈꿔왔던 홍익인간의 이념을 중심 삼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서구의 민주주의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켜야 되겠죠? 그냥 서구식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기반으로 한, 아까 제가 얘기한 도덕적 이상주의니 평화를 사랑하는, 또 뭐예요? 대가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실현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갈라졌죠? 어떤 독립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북쪽에 있는 분들은 공산주의 선택했고 남쪽은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여러분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에서 나눠준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통일하려면 이 비전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로 만들려면 그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코리안 드림이죠, 그죠? 그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같은 나라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냥 대한민국 같은 나라 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익사이팅하지가 않아, 전혀. 왜냐하면 한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생각보다 골치 아프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그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 마음에 들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마음에 듭니까? 북한하고 합쳐갖고 이런 정치 하려고? 또 경제는 마음에 들어요? 뭐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건 맞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개선할 여지가 많아요. 지금 보면 집값만 들었다 오르고. 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성이 50개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50가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젠장고 이러죠.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온다든가 딸 사위가 집에 찾아온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 며느리라는 거 뭔지 아세요? 남자가 며느리로 오는 거. 요번에 보니까 저기 요번 저 뭡니까? 요번 시장 선거 때 그거 저기 공약으로 내걸고 걸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 어, 그 차별하지 말자고. 그거 원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홍익인간이 실현된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여러분, 이거를요. 야, 홍익인간 이거면 돼? 그게 아니라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고차원적 비전, 그죠? 이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건국의 사례에서 보여줬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 이걸 넘어서, 홍익인간이라는 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불교도 잘 받아들이고, 저런 영적 세계, 의식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불교도 잘 받아들이고 유교도 잘 받아들이고 우리 거 만들고 기독교? 야 진짜 우리처럼 기독교 잘 믿는 나라 어딨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믿는 나라. 전 세계 새벽기도는 우리밖에 없대요. 전 세계 선교사를 한국 기독교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될 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맞죠?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도 미국도 240년 걸렸습니다. 전쟁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남북통일이라는 과정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통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런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통일 안 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통일을 진짜 하는 맞습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
위대한 일이 우리한테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기적을 만든 나라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습니다. 맞죠? 제주도 와서 간단하셨죠? 뭐 옛날에 4.3 뭐 이런 게 있었대는데 자꾸 옛날 거 떠올리나 몰라. 아 이렇게 잘 샀는데 지금. 그죠? 한국이 여러분 잘 잘하는 게 얼마나 뭐 자동차 뭐 조선업 뭐 반도체 전자산업 일본을 이겼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세계는요 지금 한국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여행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야 한국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못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다 한국에 배우고 싶어합니다. 근데 한국이 통일만 하면요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어할 거예요. 일로 유학하고 싶어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익사이팅한 얘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 홍콩이 최근에 어떻게 됐죠? 아까 보여드렸죠? 국가보안법 통과돼가지고 중국 하나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도시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홍콩에 있는 기업들은 어디로 갈까요?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 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활동하던 이 기업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홍콩 주식시장이 세계 3대 주식시장입니다. 여기가 굉장한 자본이 결집되어 있는 데가 바로 이 홍콩이에요. 요즘에 이 홍콩에서 지금 기업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핵시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핵시트는 뭐냐면 여러분 블랙시트 아세요? 영국이 EU에서 탈출하는 걸 블랙시트라고 하는데 그걸 따가지고 엑시트가 이제 출구라는 뜻이잖아요. 핵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핵시트하는 이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으로. 한국으로. 그 우리가 그렇게 꿈꾸죠. 그죠? 부산으로 왔으면 좋겠죠? 우리 네, 김재현 우리 대표님. 서울 분들은 안 계시네. 서울 표줄 사람이 없네. 서울로도 왔으면 좋겠고. 이 기업들이 여러분 또 다른 금융허브를 찾아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출사표를 던진 지역이 어디냐면요. 싱가포르 동경입니다. 싱가포르 동경이에요. 근데 싱가포르 동경보다 사실은 이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최적의 지경학적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면요. 싱가포르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저 말레이반도, 말레이반도가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태국 붙은 데입니다. 저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도 크지도 않고 그야말로 제조업도 없고 조그만 도시, 인구도 얼마 없는. 그죠? 일본은요? 일본은 지은 죄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태풍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섬이라는 게 고립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고립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허브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허브는 교통의 요충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죠?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는? 중국으로 붙어있고 러시아로 붙어있고 또 자연재해도 없어요. 이게 저 일본이 다 방파제를 막아주고 있고 그 태평양으로 나오면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호주 오세아니아가 있고 베트남 인도까지 연결되는 그죠? 어마어마한 경제적 말하자면 접근성이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온대요 안 온대요? 온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왜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왜 고려사항이 아닌 줄 아세요? 한국의 금융 규제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금융 규제는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 경제 시스템이에요. 우리 재벌 중심한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아, 나, 여러분 자식,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어서 제품을 개발해놨어. 이거 좀, 이걸 담보로 해서 저 은행에서 이걸 믿고 나를 믿고 돈을 좀 빌려달라 돈 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갖고 오라 그러죠? 담보. 담보. 담보 없으면 뭐 갖고 오라요? 보증 쓸 친구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 보증 쓰는 자식은 낮추도 말라고 우리나라 그런 얘기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다가 합니다. 그렇게 해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은행이 잘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은행들 먹고 사는 데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파이를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일반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사업가들은 은행 돈을 갖다 못 쓰는데 한국의 자본시장에 접근 못하는데 그러면 한국의 이 어마어마한 자본은 누가 사용하죠? 재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자를 누가 결정해주냐? 정부가 결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장을 여러분 누가 인선합니까? 은행 자체적으로 해요? 정부에서 꽂아요? 정부에서 꽂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관치금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런 경제 구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걸
유식한 말로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천민자본주의.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가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물론 재벌들에 의해가지고 발전된 거 맞는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발전할까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 못합니다. 발전 못하는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한국에 사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전부 뭐 한다고 그래요? 공무원 한다고 했어요. 노량 지나가서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이야. 전부 그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요즘처럼 머리 좋은 애들이 어디 한국 요즘 여러분 미스트롯 보면 꼬맹이도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다현인가? 다현이. 아시네. 그거 왜 잘하는 줄 아세요? 그 부모 잘 만나고 부모들이 그냥 트레이닝 코스로 가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집에다 그냥 놔두고 노래방에 갔다 오는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요즘 애들은 전부 얼마나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애들이 겨우 한다는 게 뭐냐면 머리 좋으면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그것 좀 머리 안 되면 공무원 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업가 정신을 가진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많아야 여러분 정주영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거 개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개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 시스템은요. 경제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제가 얘기했던 철학, 원칙과 가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갖고 있으면 사회주의 경제 하는 거예요. 맞죠? 자유시장 경제 철학을 갖고 있으면 자유시장 경제 철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시장 경제도 신자유주의 뭐 여러 가지 갈래끼리 있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되어보니까 통일운동이라는 거냐. 무슨 북한하고 왕래하고 뭐 어떻게 되면 평양도 한번 가고 무슨 금강산도 가고 뭐 이게 아니에요. 통일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통일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서 그 비전이 어디까지 전파가 돼야 되냐면 북한에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더라도 야 저렇게 통일되면 대박이네 저게. 내가 기득권을 이거 알량한 기득권 지킬 필요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회가 나에게 오네 라는 그죠?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을 리더하는 운동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거는 경제 쪽에서 여러분 그게 통일운동의 통일청사가 해야 될 게 그런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에 저희 사무실이 저기 조깁니다.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여기인데 여기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여의도가 이 금융화부로 지정을 해서 이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빌딩이 국제금융센터 IFC라는 금융센터 서울시가 이거 국제금융센터로 지은 거고요. 요 옆에 빌딩이 이게 무슨 빌딩이죠? 아세요 여러분 이거? 파크원이라는 빌딩입니다. 요 완공을 했어요. 우리 통일천사 운동을 이끄는 문현진 박사가 주도해서 만든 거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서울에서 최고 큰 빌딩입니다. 연면적으로. 네. 저기 뭡니까? 저 롯데타워보다 120층짜리보다 5만 쪽이 더 큽니다. 이게. 네. 아무튼 요번에 뭐 아무튼 이거 왜 졌냐면요. 금융허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금융허브가 왜 통일 문제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한국이 북한하고 통일하려면 경제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뭐가 만나는? 뭐죠? 지하자원이 만나면 통일이 대박이 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론인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 자본 갖고 그럼 우리 자신 있어야 돼? 자신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국제적 자본과 더불어 여러분 아시아의 금융업과 한국이 되게 되면 여기 와 있는 국제 자본이 삼발선 휴전선이 열리면 어디로 갈까요? 북한군이 열리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을 그때 말로 진짜 한국의 기술과 자본, 인력이 합쳐져서 북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면서 여러분 중 북한을 일시에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금융개혁 이거 어려운 얘기야 힘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적을 만든 민족이니까요.
그까지 걸 왜 못해요? 그까지 걸 왜 못합니까? 해야죠.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금융화부, 그러니까 금융화부를 위한 금융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지금 저희가 할 겁니다. 계속해서. 예. 이거 왜 중요한 부분이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젊은 애들 보고 정치권에서 맨날 최저임금, 아이고, 불쌍한 청년들 최저임금이라도 좀 올려서 받게 해달라고. 그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답답해, 그런 얘기들 때마다. 최고임금을 받으면 안 돼요? 최고임금을 받아야죠. 최고, 고소득을 올리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고소득을 올리는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금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 금융이 우리 한국에 있는 파이만 먹는 겁니다. 외국 나가서 경쟁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외국 나가서 여러분, 한국의 자본 규모가 꽤 크거든요? 근데 국제에 나가서 국제 무대 경쟁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 걸 막아놓고 우리끼리 먹고 사는, 이 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의도 돌아다니면요, 외국계 은행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계 투자사도 없어요.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나가. 무섭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삼성 현대가 외국 나가 경쟁 안 하고, 국산품 애용 운동해갖고, 한국에만 있었으면, 오늘의 삼성 현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나가 경쟁해야 됩니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망하면 새로운 게 또 서요, 그 자리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의 금융과 비즈니스 허브가 돼서 창업을 꿈꾸고 비즈니스 기회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찾아오게끔 해야 되겠죠? 여러분,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한국의 똑똑한 애들 다 미국 가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똑똑한 애들이 미국에서 유학 가고, 미국의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미국에 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경쟁력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까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누구라도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런 비전을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제로 일어나가면서 북한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을 통해서 이런 나라 만들 테니까 너희들 찾아, 너희들 협조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요, 통일된 한반도는, 자, 경제 영토가, 자, 이런 글로벌 금융화부가 돼서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북한을 개발하고, 그 다음 어디 갈까요? 동북 삼성. 원래 우리 땅, 그죠? 고구려 땅,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로.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그 지역을 개발시키는 일이 통일 한반도를 통해서 개발이 된다면, 그 중국의 이익이 되고, 러시아의 이익이 되죠? 일본에도 이익이 되겠죠? 이런 경제적 개발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반도 통일의 특수라고 얘기해요, 특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말하자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메모를 하시느라 지금 정신이 없었네. 아이, 그다. 너무 음악하니까.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위해서는요. 코리안 누림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시군구 회장님들은. 코리안 드림 책을, 제가 이 책 드리면 다섯 번 읽었다, 여섯 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도 안 읽으시면 여러분, 저기 그 뭡니까, 임명증 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이 문현진 박사가 쓰신,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 다 이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하신 연설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그래도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의 국방 정보국에서 추천 도서로 유일한, 한반도 유일한 책이고, 여러분 미국의 그 싱크탱크나 이런 데 아주 강한 영향이 없고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메리칸 드림하고 연결시켜 코리아 드림을 얘기하는 대로 미국 사람들도 통일된 한반도가 어떤 국가가 될 것이냐는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국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미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누가 주도해야 될까요? 시민의,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모든 역사의 위대한 변화, 큰 변화들은요, 정치인들이 그냥 만든 게 없습니다.
시민들에 의해 갖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시민운동이 고차원적이고 위대한 도덕적 비전이 아니고 그냥 시민운동이 일어나잖아. 그 폭동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시민운동은요, 위대한 비전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지도원칙이 돼서 일어나는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운동을 우리 통일청사가 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들 임명장들 받으시고 여기 오셨고, 또 가시면 또 임명장을 받고 이 활동을 하시게 돼. 여러분 생애에 가장 멋진 진짜 운동, 야, 어디에서도 진짜 하지 못하는 이 통일운동, 이 통일전사가 하고 있다. 그 안에 내가 시군구 책임을 맡았으니 내가 맡은 시군구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중앙은 서울을 책임져 주시고 이 정치권을 책임져 달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걸 우리 책임져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맡은 시군구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군구에 계신 분들이 이 코리아 드림을 교육받고 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진짜 활동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 운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 사회자님, 2시간 40분 동안 열광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경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 사회자님,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또 연설을 하셨고, 제주대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서초포럼, 다양한 곳에서 초청 강연을 지금까지 해 나오시면서 통일 한반도 비전인 코리안 드림을 확산해서 전달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 내일 일정 간단하게 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